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식재료로 인기가 있는 양아뿌리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양아는 양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열대지방이 원산지라 그런지 남부지방이나 제주도에서만 자라던 작물인데요. 제가 키워보니 서울, 경기 지역까지도 가능하더군요. 물론 멀칭에 신경을 쓴다면 전국 어디에서나 재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아는 특별한 향이 있기 때문에 드셔본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한 식재료를 나눔받아서 구박받으면 안 되니까요. 저도 처음 먹을 때 살짝 거북한 향과 맛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강향을 좋아해서 그런지 곧 적응이 되더군요. 혹시라도 어린 시절 양아를 드셔보시고 추억의 맛을 찾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나눔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제 동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신청 사연을 올려주시면 제가 선정을 해서 내일 12시 정도에 댓글로 당첨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아뿌리를 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12시에 마감하고 발표를 할 텐데요. 주소를 1시간 안에 주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 안 주시면 당첨권이 다른 분께 넘어갑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택배비는 착불 나눔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인데요. 양아가 풀멀칭만으로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첫 해에는 혹시라도 귀한 양아 죽일까 많이 염려되어서 스티로폼 박스와 뽁뽁이를 덮어주기도 했는데요. 3년차 겨울은 풀멀칭으로 월동에 성공을 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고 북풍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정원에서 자라는 양아가 감당이 안 되어 모두 캐서 텃밭으로 옮기려는데 얼마나 뿌리가 깊고 빽빽하게 자랐는지 삽도 잘 들어가지 않아서 여자인 저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더군요. 남편 찬스를 쓰면 좋을 텐데 농사 짓는 것을 하도 싫어하니 이틀 걸려 제가 다 수확을 했습니다. 양아를 캐내고 아직 심지도 못하고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웃님들께 보내려면 시간이 없어서 동영상 만들고 내일 아침에 심으려고 합니다. 이웃님들께 보낼 양아는 흙과 물을 넣어 버무려 놓긴 했는데 싱싱할 때 심어야 되겠지요. 잘 버텨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눔할 양아뿌리 양은 300g 정도 됩니다. 1kg 3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300g이면 택비는 나올 것 같아서 나눔합니다. 사실 다섯 분께 나눔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블로그에 나눔을 해보니 찾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일단 신청글을 보고 제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실한 뿌리는 한 개 정도 들어있고 모두 잘려 있습니다. 때론 모두 잘린 게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햇빛이 있을 때 캐느라 말라 있어서 흙과 물을 부어 비닐에 넣어 보냅니다. 양아뿌리 심을 때는 위 영상처럼 일이 작아도 싹이 다 나오니 잘게 잘라 심으시면 됩니다. 심으실 때는 평생 옮기지 않을 밭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옮기려면 저처럼 몸살 납니다. 그리고 양아는 땅따먹기 대장이니 텃밭보다는 풀이 많은 곳에 심어 풀을 잡으면 좋습니다. 햇빛이 하루 종일 들어오는 곳보다는 나무 그늘이 드리워지는
반 그늘 정도에 심으시면 더 좋습니다. 양아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삽목을 하실 때 물을 자주 주는 게 좋습니다. 작게 잘라 심어도 모두 싹이 나오기 때문에 길게 심지 마시고 잘라 심으면 양이 금방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식거리도 넉넉하게 두시면 좋은데 저처럼 밭이 부족하면 할 수 없고요. 제가 계속 양아뿌리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뿌리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되어 긴 뿌리를 그냥 심는 분들이 있더군요. 염려 놓으시고 잘라 심으시길 바랍니다. 양아뿌리를 받으시면 뿌리의 마디가 보일 겁니다. 마디마디 뿌리가 나오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뿌리 끝에 둥그런 뿌리가 있는데 그 둥근 뿌리만 심어도 싹이 나옵니다. 밭에 바로 심게 되면 물을 자주 주시고 상토에 심었다가 옮겨 심으면 더 좋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양아를 심었는데요. 위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뿌리가 아주 실하게 자랐더군요. 분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있는지 모두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붙어있더군요. 양아 삽목 방법은 위 동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아 먹는 방법은 봄에는 양아순을 데쳐 된장에 무쳐 먹거나 된장국을 끓여도 되고 가을 추석 명절엔 양아 꽃봉오리로 산적을 만들거나 장아찌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양아로 발효액을 담아 액은 생강 대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양아는 효능도 좋은데요. 칼륨과 칼슘 등 각종 무기질이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성인병 예방에 좋으며 해열, 항염, 진통, 해독작용과 여성의 생리불순과 백대화를 치료하고 진해 거담 효과가 있으며 종기와 안구 충혈에 좋다고 합니다. 양아 잎이 무성하게 자라면 그 잎을 잘라다가 가루를 내어 비누 재료로 쓰려고 했는데 늘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었지요. 올해는 꼭 가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귀한 식재료가 전국 곳곳에 퍼지길 바라는 마음에 양아뿌리를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당첨이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또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은 계속되니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이웃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